사장님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네, 보냈어요. 지금 돈 들어갔어요. 아, 이건 또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통장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겼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으신 사연이 있다고? 네. 아니, 유튜브 나가고 나서 산에 기도라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기도라고 내려오는데 남자분이 전화가 와. 선생님, 전화 상담 되세요? 이래. 아, 예. 예. 되기는 되는데 제가 지금 운행 중이니까 몇 시까지 상담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전화를 딱 끊었는데 할아버지가 뭘 하시냐면은 이미 갈 목숨 미랑 같이 말아 해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아재가 죽나? 죽을 운이나? 이런 생각했는데 통화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모친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연락 두절인 거야.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이 되시던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고, 어머니 생사를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은 공수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렸지. 사장님 이미 가실 분, 그리고 모친이 연세도 좀 있으셨고 이미 가실 분 미련을 갖지 마시랍니다. 그랬더니만 그쪽 사장님이 안 된다고, 나는 이대로 우리 어머니를 못 보낸다고 막 이제 우시는 거야. 내가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면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게 나도 이제 반반인 거예요. 정말 이 모친이 돌아가셔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반반인 거야. 그래서 사장님 지금 전 재산이 얼마가 있으세요? 내가 이제 여쭤봤지.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몇십만 원 있습니다 이러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라도 일단 어머니를 한번 해보겠다. 사장님도 한국에 나오셔서 정말 힘들게 돈 버시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빌어놓고 어머님이 잘못됐거나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 같으면 제가 나머지 반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 돈에 욕심도 없고 또 그분 진짜 마음 하나 보고 제가 빌어드렸는데 빌다 보니까는 어머님이 쓰러져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빌었지. 계속 이렇게 달라고. 저 효자자손에 피눈물이 나면 안 되니까 신령님 살려달라고, 다 죽어가는 모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랬는데 그날 오후에 어머님하고 연락이 닿였대요. 그래서 어머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이제 그분이 그래 하니까 뇌출혈로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지. 그래서 내가 비는 동안에 어머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신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송금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뱅킹 할 줄을 모르시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송금을 하시는데 그분날 그 사장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셨으며 이 사장님이 이제 송금 돈을 보내놓고 확인을 안 누른 거야. 나는 사장님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그 사장님은 아니에요. 네, 보냈어요. 지금 돈 들어갔어요. 보냈어요. 아니 그럼 이 금고가 나한테 사기친 거예요. 뭐 이래. 혼을 빼나 사람을. 아 이건 또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네. 유튜브에 나가고 이러니까 아 이런 내가 보이스피싱 타켓이 됐나 싶어서 통화하면서 통장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겼어. 왜냐면 혹시나 이렇게 사람이 안전한 게 좋은 거잖아. 아 요즘에는 이제 신종 보이스피싱 이런 게 있는갑다. 계좌번호만 알아도 돈을 빼가는 그런 시대인갑다 싶어서 이제 나는 이제 다른 은행으로 이제 이체를 시키고 그 사장님 자꾸 돈 들어갔다고 이거 사기당한 거라고. 그래서 되레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 되는 거죠. 사장님 예 일단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은행에 그 가셔서 그 무슨 버튼을 누르세요.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고요. 잔액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누르고 있어요. 비밀번호 누르시고요. 예 잔액 있죠. 아 있네요. 제가 당황해서 안 눌렸네요. 아 예 그러면서 순간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던 사연이 있었습니다.